꽃게랑 냉면이랑 와 진짜 듣는 이 의심케 하는 생소한 그 이름 조개냉면? 하지만 이게 웬일? 산더미 조개 속에 숨은 것은 진주가 아니라 진짜 냉면이다. 거참 다시 봐도 놀랍네. 환상이에요, 환상. 명품이에요, 일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 조개살이 너무 딱해서 맛있고요. 냉면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조화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개냉면 맛의 비밀을 밝혀라. 우선 바다에서 갓 상경한 가리비를 비롯한 생압 등 싱싱한 조개 형제들을 통 크게 삶아주면 이어서 육수 만들기로 바톤 터치해 시원한 냉면 육수 만들기에 사명을 띤 닭과 소뼈 등을 끓여주면 기본 육수 완성. 여기에 달콤함 더해주는 과일과 매운맛의 대표주자 고춧가루까지 더해주면 비로소 가슴속까지 뻥 뚫어주는 조개 냉면 육수 완성이다. 무례식으로 먹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해야 돼요. 이어서 냉면의 생명인 쫄깃한 면발까지 뽑아서 그릇에 육수와 함께 넣어주면 빨간 육수 레드카펫도 깔렸겠다. 이제는 주인공 조개가 납실 차례. 주인장 거짓말 조금 보태서 산처럼 쌓아올리는데 이만하면 입이 떡 벌어질 만하다. 주인장 이번에는 우유에 담근 삼겹살을 꺼내 보여주는데 부드럽고 고소해요. 우유 마사지 받고 육질이 부드러워진 삼겹살. 2차로 한약탕까지 들어갔다 나오니 보쌈고기로 순식간에 변신. 비빔냉면 위에 자리를 트니 이것이 바로 야들야들한 보쌈고기와 매콤한 비빔냉면의 조화. 보쌈냉면이랬다. 보쌈냉면 나왔어요. 냉면 나왔습니다. 우와! 한우성과 함께 먼저 등장한 보쌈냉면. 육즙 풍부한 보쌈고기와 매콤한 냉면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 보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싼 거 보쌈, 보쌈냉면. 여기는 냉면 시키면 고기가 같이 나와서 푸짐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보쌈냉면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조개냉면까지 맛보니 세상 그 누가 부러우랴. 여름에 보신이 될 것 같네요. 네. 와 진짜 고기도 좋아하고 냉면도 좋아하는데 와 진짜 일석이조네. 일석 최고예요. 그냥 최고 최고. 속까지 얼얼한 냉음식으로 열많은 사람들 단번에 사로잡았다는 이곳. 내려놓기 무색하게 모든 젓가락 총 출동. 시원히 비벼지는 이것의 정체가 궁금한데 이름하여 왕문어 냉비빔 족발. 시원해. 여름 최고. 인정사정 없이 족발과 문어를 시원한 얼음 속에서 즐기니 그 맛이 짜릿짜릿. 와사하게 시원하면서 채증이 확 내려가. 막 안 먹어본 사람 말하지 마! 푸짐한 접시 위에 올라가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두툼한 족발. 비법 육수 속에서 쫄깃하게 삶아지는데 젤라틴 살아있는 야들야들한 족발과 함께 궁합을 맞추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으니 그 크기만도 예사롭지 않네. 왕문어입니다. 무게만도 7kg. 왕이란 이름답게 묵직한 외모 자랑하는데 육수 속으로 과감히 투신. 발그랗게 변신하면 빨판이 매력적인 삶은 문어 완성. 그러나 자고로 열탕 샤워 후엔 냉 마사지가 최고라 했던가 삶았다가 식혔다가 또 문어를 이렇게 냉각을 해야지 그 맛이 더 쫄깃쫄깃합니다. 탱글탱글 겉문어 양반 매력적일세. 두 가지 주요재료 준비되면 이제 남은 것은 소스. 과일이 들어가면요 우리 여름 입맛을 사로잡을 수가 있죠. 사과, 파인애플 등 여섯 가지 과일 갈아서 고춧가루 양념과 비벼주면 새콤달콤한 소스 완성. 여기에 삶은 문어 냉동시켜 꺼내주면 비로소 냉요리 재료 준비 끝! 아삭아삭 식감이 살아있는 아이스 문어 푸짐하게 담아내 찰떡궁합 족발 옆에 얹어주고 각종 채소의 면발까지 여기에 빠질 수 없는 특급 마무리 시원한 얼음 올려주면 이것이 바로 왕문어 냉비빔 족발. 위풍당당 환호 속에 등장한 주인공 과감히 양념 소스와 함께 사총사 신나게 버무려지니 사각사각 얼음 위에 푸짐한 만찬이라 속까지 시원한 그 맛 또한 일품? 야 이런 문어는 내가 처음 봤네. 우와. 이가 시리도록 아삭한 문어에 쫄깃한 족발의 만남이라 시원한 비빔 족발 얹어 먹는 상추쌈도 별미 중에 별미. 문어이가 한 마리 여기에다가 족발 사가지고 쌈에 오면 최고! 잃어버린 입맛 속 시원하게 돌려준다는 일식 전문점.
본격적인 냉음식 등장하는가 싶더니 내려놓는 그릇마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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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그릇 위에 올려진 회까지 짜릿하고 시원해 보이는데 담는 그릇 달라졌다고 접시부터 반겨주는 사람들. 이 총각은 아예 그릇을 먹는다. 담는 그릇부터 차원이 다르니 김치국도 그 맛이 다르다. 뼈까지. 와,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하겠어요. 진짜. 이른 여름 더위 잡는 얼음 그릇. 담는 그릇마다 천차만별인데 특별히 얼음 그릇 섭외한 이유 따로 있다는데. 회는 차가운 게 생명이니까 손님들이 좀 차갑고 쫄깃쫄깃하게 드시기 하기 위해서 회 무침 그릇, 밑반찬. 이게 메인 접시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특대. 가로 세로 길이만 40cm. 그렇다면 이 얼음 그릇 위에 당당히 올라설 주인공은? 개불은 기본이요. 멍게, 해삼, 기조개까지. 그냥 물회가 아니죠. 럭셔리 물회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만도 7가지. 싱싱한 산낙지 탕탕이에 귀한 전복, 조개 관자까지 들어간다니. 바닷속 인기 좀 있다는 해산물은 종출동. 말 그대로 몸값 귀한 물회 되시겠다. 얼얼한 초대형 얼음물에 등장하면 환호성과 동시에 비장의 소스 튀. 시원하겠다. 남은 것은 일제히 숟가락 넣고 비비는 일. 싱싱한 바다내음 가득한 해산물들. 얼음 그릇 위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데. 푸짐하게 한 숟가락 입에 물면 아, 여기가 지금 식당이냐 바다 위냐 그것이 헷갈리도다. 아, 입맛이 확 돌아. 서른아홉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아, 여름철에 보약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아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먹어도 정말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시원한 물에 먹는 것은 기본이요. 이번엔 눈호강으로 더위 잡아준다는데 벽 하나를 차지한 대형 수조까지 감상할 수 있다니 이만하면 우던 더위 썩 물러갈 듯. 이쯤 되면 바닷속 용궁에 온 듯. 상어도 왔다 갔다 거리지. 거기다 이렇게 또 맛있는 해산물에 뭐 용왕 부럽지 않습니다. 더위가 시작됨과 동시에 밀려드는 손님들로 정신이 없다는 음식점. 사람들 다 불러 모은 이곳의 냉음식은? 여기 인삼 닭고기 냉채 3개 주세요. 인삼 닭고기 냉채. 그 등장만으로도 환상을 부르는데. 와, 대박이야, 대박. 와. 말고. 보양재료의 대표주자 인삼과 닭 한 마리가 만나 냉채 요리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여름철 기력이 딸릴 때 보양식으로도 인기 만점이란다. 오, 진짜. 아, 진짜 끝내 그래. 확실하다. 먹을수록 더 손이 간다는 인삼 닭고기 냉채. 그 맛의 비밀은 달게 있다는데. 뽀얀 속살 자랑하는 닭이 순식간에 썬텐한 닭으로 변신. 비밀은 바로 요 검은 소스. 순장 재료가 콩이잖아요. 네. 콩이다 보니까 고소한 맛도 있고요. 닭의 잡내도 제거하는. 춘장 옷으로 갈아입은 닭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 하지만 본격적인 조리 과정은 지금부터. 1단계. 뜨거운 기름 속에서 바삭하게 튀기는 과정을 거쳐주는데 알고 보면 겉만 익혀주는 과정이라고. 2단계. 보약탕에서 속까지 푹 익힌 후. 3단계. 마지막으로 얼음 속에서 얼음 마사지 코스를 거쳐야 비로소 인삼 닭고기 냉채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닭고기 속살까지 시원해져갖고 닭고기 육질이 쫀득쫀득하고 시원하게 될 수 있어요. 얼음 속에서 찬 기운 왕성하게 받아 육질까지 좋아진 인삼 닭고기 냉채. 뜨거운 삼계탕을 대신해 차갑게 먹는 닭 요리로 불티나게 팔린단다. 차가움 속에 숨기고 있는 부드러운 닭고기 살이 먹을수록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고. 우와! 최고 최고! 인삼, 인삼. 우와! 먹자마자, 씹자마자 힘이 솟네? 와, 대박. 그러다 보니 특히 남자들에게 인기라고. 이렇게 인삼에다 같이 퍼 먹었는데 이거 힘을 어디다 쓸 거예요? 열받아갖고 이거 난리 나갔는데 환장했구만. 참나. 중국식 냉요리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삼 닭고기 냉채가 떠오르는 신성 요리라면 늘 인기 있는 냉음식도 있었으니 해산물이 가득 올라간 중국식 냉면이 바로 그거. 살얼음 소리에 먹기도 전에 시원해지니 이 맛에 여름이 즐겁다.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워요. 피서 안 가도 되겠는데. 너무 시원하고 바다를 한 사발 다 여기서 들이마시고 있는데 뭐 다 먹고 있는데 뭐 필요가 있겠어. 포항의 한 음식점. 이곳에 시원한 음식을 찾아 전국 팔도에서 손님들이 밀려든다는데
저기 잠실 대구요. 물에 묻고 싶어.